저희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뜯어주시죠. 자, 아, 이 역할이에요? 역할이 이 역할입니까? 네네. 아. 종민이 형 오늘 스페이스 바인 거네요. 종민 스페이스 바요. 자, 인천의 기적. 인천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 저희 어디서 시작합니까? 국제공항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을 빼놓고는 절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 어디서 들어오시죠? 인천. 영국 어디? 인천. 핀란드 어디? 인천. 인천. 김포도 들어오는, 김포도 들어오는데. 김포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왜 인천공항이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 인천국제공항인지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네. 자, 인천국제공항.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고요. 끝이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고요. 어떻게 배우가 춤을 제일 잘 춰? 군진이 형 진짜 못 춘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립지였습니다, 원래. 이거를 8년을 완공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자,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이번엔 색다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떠납니다. 뜯어주세요. 월미도로 떠납니다. 공항과 가장 가깝고요. 아름다운 바다와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 플레이해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This is Korea. 액티비티 원하신다 그랬죠? 디스코팡팡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아, 네, 이거 좋다, 좋다. 디스코팡팡. 월미도를 아, 대표하는 테마파크입니다. 어허. 사실 디스코팡팡 같은 경우는 This one is really extreme. 자, 다음으로 조금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 또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또 한 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천의 기적. 바로 두 번째 인천의 기적, 송도입니다. 빌딩 숲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뱃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상택시와 오리배 등등 이용할 수 있고요. 높은 빌딩 사이에 한옥, 아까 이야기하셨던 한옥에서 호텔 숙박을 하실 수 있고요. 춤이 몇 개? 정말 높은 빌딩들. 이 춤 역시 고래 옆에서 춤을 춘다 해가지고 고래 댄스를 고래 춤이에요? 김종민 씨가 안무를 또 빌딩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무를 몇 개 짜는 거야? 다음 프레젠테이션은 김선우 씨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스타트업의 한지평입니다. 야. 오, 멋있다. 실력 좀 보자, 실력 좀.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넘겨주시죠. 일단 컴퓨터 넘겨주시죠. 아, 늘었어. 뜯는 게 늘어, 뜯는 게. 자, 다음은 아라마루 전망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천하면 기적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송도라는 섬을 만들었듯이요. 뱃길. 인공적으로 뱃길을 뚫어서 아라뱃길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굉장히 전망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보시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촬영이 겨울에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흐를 수 있는 폭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폭포 안에서 춤을 춰봤습니다. 한옥 성당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 지어졌고요. 또, 자, 여기 보시죠. 한옥으로 된 성당의 외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이 성당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이 아름다운 콜라보가 정말 동서양의 만남으로서 인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이 잘 맞아요. 십자가 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또 항공무용으로 퇴장을 하죠.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이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아, 바뀌어 또 바뀌었어? 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바뀌어 또 바뀌었어? 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 뒤에는 코리아 히스토리. 아,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히스토리에 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리에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많이 아시지요? 자기 잘하면 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좀 알아서 건너서 좀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가 갈 곳은 강화 지성묘인데요. 이 지성묘가 뭐냐? 바로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고인돌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고인돌이 가장 많습니다. 강화도에만 벌써 120여 개 고인돌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간 데가 굉장히 좀 지위가 높은 분으로 추정되는 그 고인돌을 갔는데 한 2000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한 2000년 이상은 됐을 거고 그리고 유네스코 거기에 세계 문화예술에 등재가 돼 있어요. 유산. 한번 여러분 나 고인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오케이.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야 이제 재밌다. 야 이제 재밌어. 한국만의 특이한 고인돌. 고인돌입니다. 자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아 댄스. 댄스와 함께 소원을 말해봐. 소녀 시대 위에 받침돌이 35톤. 이게 위에 받침돌이 35톤입니다. 이거를 한 500분께서 예전에 그걸 다 몸으로 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성당에 나왔잖아요. 이번엔 사찰로 갑니다. 선덕여왕 635년에 만들어진 사찰이고요. 낮에 보시잖아요. 여기서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사찰에서 보시면. 밤엔 등불. 밤에는 등불이 있고 낮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등불 수천 개. 네? 등불이 수천 개입니다. 아 맞다니까. 네? 아?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또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인천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다녀갈 수 있는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이 처져만 가는 인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전 세계 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인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 Meet you later in 인천. 오. Meet you later in 인천. 오. 땡큐. 종민이 형 퇴장하는 거. 아 퇴장하는 거 해야지. 아 그거 해야지. 말해. 자. 아 퍼포먼스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분명히 두 분은 남기고 한 명만 떠날 것이다라는 우리가 댄스를 준비했어요. 아쉽지만 난 떠날게. 그래, 우린 놀다 갈게. 우린 놀다 갈게. 이거요. 놀다 간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스텝 그대로 공항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돈은 남았어요. 아쉬워. 하지만 나는 가야 해. 또 올게. 미츄 레이더. 예. 아, 인정. 고생 많이 하셨네요.